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뭐, 그, 얼라이언스, 특히 좀 임센터장님 포함해서 너무 좀 좋은, 제 기억만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좀 꾸준히 돼서 적어도 정책 당국과 업계 내에 있는 가족 아젠다를 고민하시는 분들 간의 소통,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이 정책 관계자들 간의 소통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태계가 민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진화 발전하는데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팁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많고 또 이제 그 기술 창업에 대한 고민들을 현 정부들로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뭐 큰 그런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그 일개 미관말직으로서 특정 부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로 다 말씀드린 건 좀 주제가 넘는 것 같고 앞에 그 미래부의 과장님께서 큰 방향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미시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주요 관심사항 이슈 그다음에 또 현재의 우리 고민들 위주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소통 때 좀 그 토론에서 여러 가지 질의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한 개라도 더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말씀부터가 그 민간 투자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까지 그 피킹을 하는 방법으로 해마다 돈을 수천억씩 뿌려왔던 게 현실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선별 능력이 아무래도 이제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선택의 집중 방식 제대로 된 팀들을 키우고 있는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 대비로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정책을 10여 년간 중기청에 세우면서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 반성을 수년 전부터 해왔고 현 정부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하면서 이제 요게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모두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이제 투자 경로에 따른 어떤 창업 스타트업들의 성장 경로입니다. 보통 우리가 혼동해 쓰는 용어가 벤처 캐피탈들의 얼리 스테이지라는 말과 실제적 의미에서 얼리 스테이지인데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게 이 얼리 스테이지는 사실상 자금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새롭게 정부 들어와서 들어갔던 펀드만 해도 수조씩 만들고 성장사들이 포함해서 돈을 엄청나게 눈덩이로 넣는데 정작 이 앞단에서 이제 바틀렉이 걸리다 보니까 스타트업 유망한 팀들이 올라오기 어렵고 얼마 전에 나온 맥켄지 보고서 같은 데서 보더라도 뭐 자금은 있는데 투자할 기업을 찾기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성장을 해서 올라와줘야지 벤처캐피탈 투자를 하는 건데요.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작년에 1조 한 6천억 정도 투자했는데 900개 정도 기업에 들어갔고 한 개당 보통 한 20억 정도 되는 딜 사이즈죠. 평균. 그런데 그 기업들이 올라오는 게 보통 요 정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업종별로 조금은 좀 편차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요 앞단은 엔젤의 영역인데 우리나라 엔젤이 굉장히 취약하고 또 여러 가지 정부가 자금을 좀 넣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고 있지만 극초기에 선별 능력 없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5천만 1억 언저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를 보통 우리 데스밸리라고 부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구조화된 플랫폼이 필요한데 결국 이제 선별 능력 갖추고 있는 스마트 캐피탈들이 엔젤 투자 회사로서 들어오는 그런 엑셀레이터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이제 리그 방식으로 구축을 하자라는 게 팁스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중기청의 창업진흥과에서만 관장하고 있는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제도가 앞단 위주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 1년에서 한 2년 상간에 들어가는 게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요게 전체 예산이 한 2,500억 정도 되고요. 앞단에 보면 각종 창업, 대학발 창업들, 선도대학, 뭐 한 800억씩, 900억씩 들어가고 있죠. 청년 창업 산업회사 300억, 맞춤회사 500억. 그래서 이게 한 1,700~1,800억이 들어가고요. 창업 진흥을 통해서 나가는 게 한 그 정도 된답니다. 나머지 뭐 미래부 자금도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5천만 원, 7천만 원 언저리에서 피팅 없이 뭐 뿌려주고 있는 건 사실 정부 주도의 선별이기 때문에 몇천 개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정말로 유망한 팀으로 시장에서 볼 때 스타트업을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이 많은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피킹을 해서 제대로 이 데스밸리를 넘게 하고 성장을 해가도록 하는 뭔가 구조를 짜자라는 거죠. 왜? 뒷단에는 벤처캐피탈은 모태펀드를 통해서도 자금이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까지가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담당하자라는 게 팁스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커버리지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실질적 주된 역할은 이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유중이 운영상협회 회장님께서 만든 자료인데 제가 동의 없이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협력 모델로서 최대 10억 원,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10억 원을 받은 데는 별로 없습니다.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아직까지 가 있고요. 뭐 이어서 2년차, 3년차 좀 더 가는 것도 일부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상당한 자금은 엔젤타 매칭펀드 자금 2억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기 뭐 정부가 뭐 돈을 퍼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투자를 통해서 지분 방식으로 민간의 엔젤 투자회사 엑셀레이터들이 피킹을 하고 정부에 추천을 올리면 정부가 최종 2차 심사를 해서 리그 방식으로 유망한 팀들을 계속 뽑고 잘하는 운영사한테 티어를 더 내려주는 방식으로 시장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방식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23년째 해오던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성공리에 잘하고 있습니다. TI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TI 프로그램이 사실 이스라엘의 벤처 캐피탈의 성장에 지대한 밑거름이 된 그런 프로그램이고 요즘아 펀드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벤처 정책이 사실 정부 관점에서 볼 때는 요즘아 펀드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이미 민간으로 다 이관을 시켰고 종료가 됐고요. 들어간 자금도 1억 달러밖에 안 되고요. 반면에 이제 TI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들어간 달러가 돈이 한 7억 달러가 넘고 매년 6천만 달러 이상씩 돈을 이스라엘 GDP 우리나라 8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로 치면 한 연간 한 4천억 이상 돈을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벤처캐피탈 투자 시장에서 이스라엘에서 한 해 신규 투자 받는 기업이 한 350개 되는데 그 중에 한 20%에서 25% 정도가 TI 프로그램으로 성장해서 받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태계 내에 앞단의 근간을 만들고 있는 그런 아주 창업국가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저희도 똑같이 만들어 보겠다라는 고민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성공식 기술료로 성공을 하게 되면 100% 상환을 받습니다. 매년 3% 분할 납부를 해서 원금을 다 상환받는데 우리는 중기청에서 한 해 뿌리는 R&D가 한 1조 가까이 되는데 기술료가 10%가 채 안 됩니다. 성공할 경우에 받는 게. 안 받는 경우가 한 반이 넘고 그래서 이제 우리만이 100% 받겠다면 이 돈을 받아갈 스타트업들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기술료 중에 거의 유례가 없이 많이 받는 40% 가까이를 성공할 경우에만 한해서 매년 매출액이 연동되는 방식으로 3% 분할 상환해서 원금의 40%를 받는 예컨대 5억의 R&D 자금이면 2억을 회수하는 겁니다. 성공할 경우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 보시고 그래서 이제 구조는 정부의 역할은 뭐 운영사를 뽑아주고요. 운영사들이 잘하나 모니터링하고 운영사들은 창업팀을 피킹해 정부에 추천을 올리고 정부는 최종 선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피킹된 창업팀에 한해서 선별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시면 되고요. 운영사 안의 경쟁으로 유망한 팀들이 뽑히고 운영사들이 좋은 운영사 같은 경우는 좋은 창업팀 뽑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수고를 할 거고 여류에 있는 운영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지분을 많이 혜택을 줘서 유망한 팀들을 뽑으려고 하고 시장에서 그런 게 어떤 협의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구조다 말씀드리고요. 성공의 판정 기준은 이스라엘에서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요. M&A에 성공했거나 IPO, 코넥스 상장 포함이죠. 연 매출액도 6억 원 이상을 실현하면 성공으로 봅니다. 스타트업 6억 원 하기 쉽지가 않죠. 또 벤처캐피탈 후속 투자도 유치를 하면 성공으로 봅니다. 이 네 가지 기준 외에는 다 실패로 봅니다. 실패할 경우에는 정부가 넣어준 자금은 상환을 안 합니다. 전혀. 상환 부담이 전혀 없고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성공할 경우에는 이제 수혜자 부담 원칙에서 상환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100%, 저희는 40%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떤 지금 운영사가 16개 선정돼서 지난달 기준으로 99개 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엔젤 투자가 208억이 들어가 있고 운영사들의 평균 한 2억 5천에서 2억 3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간 데는 5억 넘게 간 데도 있고요. 정부는 매칭 방식으로 한 300억 좀 넘게 돈이 현재 1차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차분도 이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팀당 보통 대충 계산해 보시면 4억 한 6, 7천 정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10억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창업자들이 보통 동반 창업자들이 한 평균 3명 정도 되는 걸로 모니터링 되고 270명 정도가 이제 되어 있고 M&A도 한 두 건 나오고 구속 벤처캐피탈 투자도 한 500억 이상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매달 100억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 시장이 돈이 좀 많이 풀려 있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 정도까지 많이 투자를 받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한 2, 3년 정도까지 아직은 벤처캐피탈보다는 엔젤 투자 시장이 바틀릭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더 많은 창업자들이 나와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의 균형을 위해서.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효과들이 나타났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우리 유중희 대표님 포함해서 굉장한 어떤 대서특필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용사들은 이제 현재 엔젤투자 회사 유형이 한 7개. 벤처캐피탈, 뭐 여기 또 뭐 보렌젤스라든지 K큐브가 형식상 벤처캐피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부터 엔젤스죠. 엔젤 투자 리그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운영사입니다. 그러나 법적 틀이 벤처캐피탈이라는 틀밖에 현재는 없었다 보니까 등록은 이제 등기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도 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어저께 우리 또 뭐 최양경군 포함해서 하셨습니다. 김성근 부장님. 또 이제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사실상 혁신센터를 이제 인큐베이터 방식으로 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스파크랩이라든지 한국과학기술지주, 서울대지주, 미래지주도 사실상 운영사에 준할 정도의 협력사로 합류를 해서 리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유망한 팀들을 뽑아서 계속 정부에 피킹을 올리는 구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업팀들은 공동창업자가 보통 업력에 1년 지나고 석박사가 45% 넘고 여성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진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장영화, 뭐, 우리 변호사님 계신가요?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니 같이 좀 잘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삼성 출신이 37명입니다.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요. 구글 애플 출신도 있고, 유망한 그런 뭐, 대학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 과학술 인력들이 벤처 도전의 통합 플랫폼으로서 기능이 점차 어떤 굳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운영사들이 받는 지분은 한 13% 정도로 변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엑셀트 유형과 또 일반 VC 유형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평균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사실은. 그보다는 이제 분포가 어떠한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분포의 편차는 있지만 중요한 건 창업자 지분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정부는 어떤 경우도 60% 이상의 창업자 지분을 보장하기 위해 생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뭐 보렌젤스 KQ 같은 데가 돈이 없는 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랑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는 정부가 지금까지 귀찮게 하고 많이 그런 건 있습니다만 창업자한테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동참해주고 계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저희는 행정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갈 계획이고요. 아직 미숙한 게 많지만 의견을 많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보완을 지속하게 해가겠습니다. 창업팀 지분이 이렇게 많이 가도록 해서 동기부여가 돼야지 유망 인력들이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그런 분들이 과감하게 벤처로 나올 수 있다. 그게 창업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현 시점에서 기술 창업 정책의 바틀릭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점차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M&A도 한 두 개 정도 했고요. 후속 투자도 매달 100억 이상 돌고 있고 법인 설립이라든지 해외 투자 유치 연평균 고용이 한 5명 이상 증가하는 걸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들이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 중에 M&A 된 데도 있고 뭐 굉장히 액티브하죠. 14년에도 이제 목표보다는 좀 미달입니다만 다양한 팀들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이제 테이크웨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이제 사실상 피킹이 돼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7월 현재는 45개 팀인데 여기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로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력이 시차가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 그러면 뭐냐? 과감하게 벤처 도전을 나서도록 하는 하나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자. 그래서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적어도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한 50%인데 이 경이적인 기록이죠. 근데 왜 그럼 벤처 도전을 그렇게 돈을 퍼줬는데 50%밖에 안 되냐? 이게 창업이라는 게 시장이 바뀌면 본인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실패했을 경우 이게 재도전만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한숨에 돌면 더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후속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벤처캐피탈에 현재 풀에 있는 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도 이게 중요하고요. M&A 시장 안 된다고 하는데 M&A라는 게 전략적 M&A가 대단히 크다고 저희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계약 재배 방식으로 M&A의 철을 확보하고 가는 그런 스타트업의 경우에 M&A가 늘어나더라고요. 팁스 같은 거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성공 경험이 있고 M&A에 글로벌하게 성공해봤던 분들이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가 단독으로 하는 것도 훨씬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굉장히 이제 먹힌다는 거죠. 또 이제 글로벌 진출이라든지 여타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 벤처 생태계의 중요한 재투자의 물꼬도 트는 구조적인 그런 플랫폼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얼마 전에 동아일보 기사가 난 건데요. 대기업 대신 벤처 창업으로 가는 엑소더스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뭐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팁스타운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희망하는 그런 지역이 강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입주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이제 개발자들 뽑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벤처가 명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역이라도 좋아야지 유망한 팀들이 가는데
이제 그런 유망한 팀들이 갈 만한 그런 스타트업 공간이 사실 최근에 뭐 주요 공익재단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만들어갖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수요를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하가 됐고요. 디캠프라든지 마루라든지 팁스팀들이 상당히 있는데 공간이 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비부담 방식으로 좀 팁스 운영사들이 분담을 해서 팁스타운을 지금 조성하는 걸로 해서 단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1단계 개소를 지난 7월에 했었고요. 요게 2017년까지 해서 4개 건물을 통째로 이제 리모델링 완료가 되고, 마루 180과 더불어서 요 일대가 창업과 거리로 탈바꿈 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 경우에 한 상주는 3,000여 명 규모의 어떤 그런 소규모 창업과 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뭐 충무로에 가면 영화가 있고, 또 이제 뭐 삼청동 카페가 있듯이 기술 창업의 어떤 상징 공간으로서의 창업과 거리가 대단히 또 의미를 가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게 창업을 통한 도시재생 글로벌한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테크시티라든지 중국 중관촌 이런 데도 다 전부 어떤 낙후 지역, 그 다음에 각종 그런 지역들의 어떤 확장성을 가지다 하고요. 소통 공간도 너무 넓고 이러면 이게 생각보다 잘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물적 토대, 어떤 인적 토대들이 교류하는 그런 플랫폼이 대단히 중요하고, 생활 편의 시설도 중요하고요. 연구인력의 접근성, 종합적으로 볼때 저희가 정한 건 아닌데, 그냥 민간에서 정해진 흐름이 자연스럽게 역삼동을 보여주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신문에 나온 건데, 요런 구조로 해서 요쪽 일대에 네이버라든지 또 디캠프, 구글, 또뭐 강남구청이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과학기술회관에 공공기부 체납 들어온 한 천평 정도를 팁스타운 쪽으로 활용하도록 저희한테 열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요쪽 일대가 좀 차차 변화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이면도로라 좀 임차료도 쌉니다. 이 메인스트리트보다 한40% 이상 싸고요. 그래서 그쪽 쪽으로 확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요쪽 명상은 다음에 저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기고요. 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어떤 혁신센터와 협력, 졸업기업 성장, 또 민간 플랫폼 연동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 공유 시너지 효과, 일종의 이제 크리티컬 매스가 있어야지 이제 벤처 창업의 엔젤 투자가 시장이 이제 한 단계 도약을 할수 있는데, 그런 크리티컬 매스가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집약되는 방식이 이제 더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탁월한 시장의 어떤 반응 속도 이런 걸 감안할 때 지금 시점에 대단히 필요한 어떤 정책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삼동의 IT 창업 밸리가 이제 그러한 거고, 얼마 전에 대통령 모시고 이제 개소식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청장님께서도 뭐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팁스의 미래 방향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17개 창조신센터가 지금 개소를 하고 어떤 지역에 기반의 창업 플랫폼들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가동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현재 공고화된 그런 플랫폼들과의 협력을 좀더 강화를 해서 지역에 이런 정책 공기들이 좀더 흩어져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현재 광주 센터, 포항 센터가 참여하고 있지만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졸업기업의 팁스 선정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혁신센터의 팁스 보유 공간이라든지, 또 이제 사이버타운을 통해서 온라인 연계, 수도권 팁스 운영사 센터 내에 또 지방 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도 드리고 인센티브도 부여드려서 정책의 온기가 삼남 이남쪽으로 좀 그래도 갈수 있는 단계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속 투자, 연계 제휴, M&A를 포함한 그런 재반 시너지 창출의 고민들을 이어가고요. 또한 가지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미래부라든지 다른 부처들에서 이제 팁스의 그런 방식을 많이 어떤 그 같이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는 굉장히 진화된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엔젤투자 시장이랑 굉장히 좁고 거기 이제 플레이어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제 이게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도 있고요. 이제 운영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과 협력에도 파편화 분절화 되는 건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10년 전에 벤처캐피탈 투자 시장에서 모태펀드를 만들 때 고민과 같습니다. 모태펀드를 사실은 부처별로 따로따로 만들던 거를. 선생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는데요. 마무리 시간입니다. 여기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제 저기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범부처 통합 방식이 모태펀드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 중기청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
중기청 개정만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흘러가도록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정책 운영 협의회도 하고 해서 다양한 부처별 자금들이 TIPS 운영사를 통해서 운영사를 필요하면 더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별력 있게 부처별 관심사항, 예컨대 창조시센터 구속 지원, 출연형 기술 사업화, 또 데스밸리 극복, 뭐 문화부 같은 게 앱 컨텐츠, 복지 같은 게 보건의료 제약, 농림부 같은 농림벤처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시장 방식으로 가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부처 간 협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들 내 고민들을 하고 시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진화 발전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좀 잘 안 보이시면 우리 관계자들 이메일도 있고요, 문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장시간 좀 견책을 좀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궁금하신 부분 좀 여기서 이따가 또 토요일 때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